자, 페이지 103페이지 대리권의 법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로라서 저번 시간에 한 개념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이 103페이지 요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시험에 거의 꼬박꼬박 나오는데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게 법정 대리인이고 얘는 친권자 후견인이죠. 근데 그 친권자 후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친족 상속법이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이거죠.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죠. 자,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숙권 행위를 통해서 할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땅을 팔라 그랬으면 땅팔수 있는 것이고 집을 사달라고 했으면 집살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뭘 정리하냐면, 첫 번째,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내땅좀 팔아줄래? 그러면 뭘할수 있느냐? 땅을 팔 수가 있겠죠? 땅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자, 매매 계약을 했더니 그 매수인 측에서 매매 대금을 주네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자, 매매 대금을 받으러 갔더니, 아, 돈이 없는데 좀 일주일만 연기해 달래요. 연기해 줄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연기해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자,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은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일부를 면제해 준다는 말은 깎아 준다는 얘기죠. 1억에 땅을 팔아 달라고 그랬는데 지멋대로 9천만 원을 1천만 원을 깎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하려면 별도의 숙권이 필요하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일부든 전부를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이 사람이 자기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제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좀 그래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결국 뭐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1. 숙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118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거는 팔아달라고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안 돼. 그죠? 분리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 민법 118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행위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모든 이용 계량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계량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뭘 못하는 거죠?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겠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 계량 행위는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를 좀볼 건데요. 교재 보시면, 자, 기억,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해서 보존행위가 무엇인지 쭉 나열되어 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동그라미 D 해가지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으니까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급 처분행위 못한다. 그 다음에 1번 범위를 넓게 되면 표현대리나 문건대리가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또 예가 나오죠. 이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오잖아요. 요 판례를 정의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례들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과 나오는데 요거를 꼼꼼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판례를 보면서 아 이게 요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별거 아닌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요두 가지를 짬뽕에서 정리하신 문제 못 푼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105페이지 하단에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와요. 자, 법도 한번 읽어볼게요. 124조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입니다.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수 있다죠? 그럼 적어볼게요. 자, 일단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금지가 됩니다. 다만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 있죠? 첫째, 자,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나 있잖아요. 본인의 허락이 없음이잖아요. 그러면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근데 마지막에 채무이행은 할수 있다죠. 따라서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 101페이지. 자, 의 자기계약이 뭐냐, 쌍방대리 뭐냐 나와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의의부터.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죠?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을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을이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하니까, 좋아요. 괜찮네? 지가 직접 샀어요. 이게 뭐죠? 자기 계약입니다. 또 아니면 병이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쌍방 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느냐?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든 쌍방 대리를 하든 이러한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의사 결정을 을이 혼자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줬어요. 매도에 관한 의사를 누가 해? 을이 결정하죠. 지가 샀어요. 매수에 관한 의사 결정도 을, 지가 하는 거잖아요. 갑은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하고 병은 을에게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는데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쌍방대리도 을이 혼자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혼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침해, 법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를 쌍방으로 한 경우에는 입찰 대리를 자기계약 대리는 쌍방 대리를 한 경우는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따라서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법원에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는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데, 일단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채무이행 가능하고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등기 신청도 쌍방 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채무이행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법무사는 매수인 따로 선임하고 매도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매도인이 한 법무사를 선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요. 그것은 가능하고도 적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법정 대리인 하면 친권자가 기억이 나 떠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친권자가 아들에게 10만 원 용돈을 줘요. 모든 의사를 혼자 결정해서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이때는 본인에게 항상 뭐가요?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아버지 혼자 결정에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 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같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이행이 가능하다는 민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할 수가 없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보자. 자, 106페이지 중간에 예외 허용되는 경우죠. 기억.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쭉 보세요. 4번 채무이행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중간에 A, B, C. A, B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C, 이전 등기도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급번 해가지고,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 미달의 처무,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거는 뭐 항변권이 붙었으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경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의 위반의 효과가 나오는데, 기역 니은 해가지고 무권대리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107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판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판례 읽어볼게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찰 대리는 무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데 뭐는요? 입찰 대리는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게 정리하지 마십시오. 자, 107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수인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다. 수인이다. 원칙이 각자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고 각자가 본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여러 명이고, 공동우라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이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공동을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우리가 공동 대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다, 공동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첫째,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 대리가 된다 할때이 공동이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뭘 공동으로 하는 거냐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근데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뭘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수동 대리는 뭐할 필요 없습니까?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인 거죠? 친권자가 공동 대리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근데 친권은 행사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민법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친권자는 뭐인 거죠? 공동대리인 건데 뭘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요? 의사결정. 자, 7살 먹은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7살에 초등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내년 8살에 초등학교를 보낼지 고민이에요. 자, 함께 부부가 만나가지고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서 데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대리는 무엇만요? 의사결정만 공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 보시면 의 나와 있죠? 의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2번 수인이 대리가 된 경우 원칙 각자 대리다. 각자가 본인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법률이나 또는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요. 넘겨 보시면 공동의 의미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3번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러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교재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권대리일지 일단은 뭐죠? 무권대리가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대리권의 남용. 자, 요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이 이루어져서 을이 뭐가 됐어요?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 병이 을에게 갖다 주라고 3억 원을 주길래 을이 그 3억 원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병으로부터 요 매매 대금을 수령한 후에 을이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사례가 나오게 되면 돈 갖고 도망갔다, 돈 받고 지 애인하고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의가 나오죠. 자, 보세요. 1.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 행위를 하였지만 유권대리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하고요. 사례가 나오면 돈 갖고 뭐예요? 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등을 받고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요 3억이라는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요 갑은 엄청나게 피를 보고 상대방은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이 갑에게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외를 인정해. 다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되고 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저거는 이게 뭐가 똑같아요? 진의한 의사표시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병이 을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해 줄 필요가 없고, 등기를 해 줬더라도 병의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다만,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자, 109페이지 보시면은, 효과해 가지고, 우리 판례는 107조1항 단서 유추 경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사례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 대리권의 소멸해가지고 127조가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자, 이거는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 24회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 117조는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약간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 117조에 따라서.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네 가지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 대리의 특이한 소멸원인이죠. 자, 109조가 나옵니다. 109페이지 128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요된 대리권, 이미 대리권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고 나옵니다. 이 종료가 뭐죠? 끝이죠. 끝내면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거. 임무를 완수하면, 임무를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고요.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사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이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따라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이 128조에 따라서 근데 땅을 팔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소멸됐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됐으니까. 따라서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또 다른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았어요? 자, 땅 팔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임의 대리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자, 우리 밑판례에 따른다면,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킨 일을 한 후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취소 해제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110페이지 오시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임무 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권행위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원인은 시험범이 아니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소멸의 효과,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을의 대리행위는 적법한 유권대리인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대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대리인을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한 경우 을의 의사 표시는 을을 위한 거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고요. 이거는 뒤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까요? 그다음에 5번.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개시 판사는 대리권 소멸 사유다. X죠. 본인에는 사망 한 가지죠. 성년 후견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되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111페이지 대리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